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갈량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메탈슬러그 더블엑스 LE 공략 영상을 올렸었죠. 그걸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은 제가 LE 말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레오나라는 캐릭터로 한번 공략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오브파이터즈에 나오는 레오나가 맞고요. 레오나는 보통 캐릭터들과 다르게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제가 게임에 들어와서 한번 알려드리고 바로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죠. 레오나는 기본적으로 위쪽에 폭탄 개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배 보급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보다 이제 아이템이 더 수급이 잘 되는 거죠. 그다음 폭탄을 던지면은 폭탄의 모션이 이렇게 귀걸이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 더 멋있죠, 폭탄이. 그다음 여러분들 위쪽하고 총키랑 스킬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슬래셔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요 기술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돼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요게 여러분들 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총 4개의 키를 연타로 빠르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문슬래셔 캔슬, 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칼질이 됩니다. 요게 공격력과 방어력이 어마어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거는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점이 많은 캐릭터죠. 자, 지금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으로부터 다 잡아주시고, 왼쪽 헤비워션 안 먹어도 됩니다. 여기서 문슬로스 긁어주시고 왼쪽으로부터 잡고, 오른쪽에 아저씨가 로켓 줘요. 로켓 먹고 앞쪽 다 잡아주시고, 쭉 가다 포부는 다시 문슬로 긁고 왼쪽만 방어하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앞쪽에 로켓 맞춰서 여기서 쏘다가 문슬, 간단하죠?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는 일단 넘어서 칼질, 그 다음 앞쪽에 한 번, 그 다음 리저드 먹어주시고, 위쪽에 모뎀군, 오른쪽, 왼쪽 천천히 잡아주시고, 폭탄 3개만 던져주시고, 여기서 로켓 다 쓰면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 간단하죠? 자, 내려와서 아래쪽, 여기서는, 몬스터들을 제끼면서 빠르게 넘어가주는 게 중요해요. 뭐 이거 다 상대하면 느리니까, 여기서 폭탄 3개 던져주시고, 이거 다 제끼고, 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단 이거 광벽 깨고 앞으로 가서 여기인데 여기서 벽에 붙어서 빠르게 앉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자, 그럼 이제 보스예요. 간단하죠? 자, 보스. 자, 이 보스는 여러분들 초반에 왼쪽에서 나오는데 극딜을 문슬레이셔로 극딜 이러면 이렇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들? 이게 절대 기술입니다. 내려오죠? 내려오면 마무리합니다. 끝! 간지나죠? 이것이 레오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공격력을 가진 레오나의 공략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탈슬러그 더블엑스의 스토리 공략은 제가 저번에 에리편에서 다 보여드렸으니까 뭐 스토리 내용은 제가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보죠. 이건 이제 미래에서 모뎀군이 와가지고 뭐 이제 그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리한테 이제 현대 모뎀군들을 도와서 이제 적대시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더 자세한 거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시기. 스토리는 자, 가보도록 하죠. 초반에 이 스테이지는 위쪽에 흙이 나오죠. 폭탄 두 개를 던져줍니다. 왼쪽 방어해줍니다. 여기 정확히 폭탄 한 개 던져줍니다. 마무리하시고 내려오면 돼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앞쪽에 쭉 가서 폭탄 한 개 던져주시고 방패병 제거하고 폭탄 세 개 따다닥 던져주시고 왼쪽 오른쪽 다 잡아주시면 돼요. 빠르죠? 메탈 더블엑스는 굉장히 컨트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서도 앞으로 쭉 이제 넘어가시면 되죠. 자, 여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을 굉장히 잘 바꿔주셔야 됩니다. 일단 가다가 왼쪽에 모든 거 잡아주시고 폭탄 한 개 위쪽 그레네이드 한 방 쓰시고 올라가서 두 방 딱총 바꿔서 왼쪽 그다음 위쪽 폭탄 대 빠박 총 바꿔서 딱딱 그다음 딱 총으로 바꿔서 왼쪽 그다음 가만히 계시다가 유고 깨면서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 아래쪽에서 폭탄 하나 먹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폭탄 먹고 총 바꿔서 공중에서 정확히 폭탄 한 방 쏘시고 아래쪽 모든 거 제거하다가 점프 폭탄으로 방어하시고 오른쪽 왼쪽 다 잡아주시다가 위쪽 잡고 위에 공투하고 여기서 점프 뛰면서 두 마리 동시에 폭탄으로 제거하시고 마무리 정확히 맞추시고 넘어오다가 화면 열리면 여기서는 폭탄 두 개 던져야 돼. 두 개 빠르게 던져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 수레 사이를 점프 앞쪽에 살짝 정지시키고 뒤쪽 밟고 폭탄 두 개 멀리 던지고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좀 에리랑 좀 플레이가 달라요.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오나뿐만 아니지만 이 메탈 더블엑스는 캐릭터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 방식에 있어서 캐릭터마다 빌드 차이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앞으로 내려가다가 쭉쭉 모뎅을 잡아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 여기서 헬기 나오죠? 헬기 나오면 자폭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치기서로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에리는 저, 뭔가 포탑을 살려왔지만, 레오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가령 요런 것이죠. 초반에 파리치. 이 녀석은 손이 약점이에요. 손에서 문슬. 폭탄 한 개, 여기서 다시 문슬. 요러시면 끝났어요. 간단하죠? 저게 이제 팔을 딱 접는 위치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슬레셔만 계속 해주시면, 보스 등장과 동시에 한 1초 만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슬레셔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럼 다음 스테이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쭉 가시다가 앞쪽에 노란 탱크 나와요. 노란 탱크는 간격 조절해서 문슬로 긁어주시고, 왼쪽으로 저 모뎅 빠르게 잡아주시고, 위쪽 따고 헤비 먹고, 이 다음 이 로봇 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앞쪽에 탱크 있죠? 탱크는 가만히 빠, 그 다음 점프 빠, 여기서는 과감하게 걸어서 멀리 뛰시고, 앞쪽으로 가다가 저 뛰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탱크에 가깨 부수면서 넘어가세요. 여기서 위쪽 잡아주시고, 여기서 한 대 맞으세요. 맞고 무적시간 활용해서 빵! 마무리하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쪽.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총을 굉장히 잘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레벨하머의 업그레이드판인 요 슬러그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일단은 뭐 위쪽 쏘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총 3번에 세 줄에 모뎅이 떨어져요. 두 줄 떨어졌고 한 줄 더 떨어질 거예요. 이거 제거하시고 내리세요. 자, 여기 사람들이 총을 굉장히 잘 바꿔야 되는데, 스위싱 초반에 위쪽에 로켓 두 방, 그 다음 헤비로 바꿔서 요 포그 마무리하시고, 하나 둘 셋, 3초 후에 로켓으로 바꿔서 아래쪽 두 번씩 헤비 바꿔서 왜 이렇게 말리고 있냐, 위쪽 다 잡아주시고, 앞쪽 다 잡아주시고, 모뎅이 떨어진 거 잡아주시고, 포그 쏘다가 로켓으로 바꿔서 아래 먼저 제거하시고, 다시 헤비로 바꿔서 포그 제거하시고, 이 제거한 다음에 미사일 나오는 거 살짝 피해주시고, 포그 제거한 다음에 로켓으로 바꿔서 헬기 제거하시고, 다시 헤비로 바꿔서 위쪽 아래쪽 흩 뿌리다가 여기서 뿌려주시고, 다시 로켓으로 바꿔서 두 방 쏘면서 탑승, 그러니까 위쪽 포그 싹 깨주시고, 이거 아이템 한번 싹 먹어주시고, 뒤쪽에 와서 점프 정확히 폭탄,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마무리 안 됐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슬러그는 장식일 뿐. 그럼 다음 구간. 자, 여기서는 처음에 여러분들 버기탄이 나옵니다. 이 버기탄은 여러분들 문슬레이셔가 가끔 졸라 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슬레이셔로도 저 공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빠르게 달리시고, 앞쪽에 이제 이거 스레 있죠? 수레가 아니지 이거 뭐지? 어쨌든 손잡이 이거 잘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엘베를 내려주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선 아래쪽 플레임샷, 아래로 이제 플레임샷을 쏘면은 바닥에 닿을 때 이제 플레임샷이 번져서 저 아래 애벌레들이 좀 효과적으로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애벌레한테 죽기 때문에. 그래서 폭탄 먹고 이제 보스전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보스. 자, 이 보스는 여러분들 초반에 하체 상체 나뉘는데 하체 쪽에다가 이제 문슬레셔를 열심히 긁어줍니다. 뭐 여러분들이 플레임샷을 쏘든 문슬레셔를 하든 뭐 이거 무관해요. 플레임샷과 폭탄에서도 빨리 죽고, 문슬레셔를 써도 뭐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자, 요쯤 됐으면 자폭 데미지도 한번 먹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간단하죠? 이것도 원래 마무리로 딱 자폭 데미지를 딱 터트려서 데미지 계산하면 멋있지만, 그 에리 전에서 제가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잡겠습니다, 레오나는. 자,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초반에 아랫길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좀 레오나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조심할 게 많아지죠. 쭉 가다가 앞쪽에 폭탄 한 개 던져주시고, 앞쪽에 아저씨가 헤비 머신건 주는데 이거 먹고 왼쪽으로 쭉 뿌린 다음에 위쪽에 이제 헬기 나요. 위쪽은 쏘다가 정확히 백샷하면서 폭탄 두 개 박아주시고 마무리하시고, 자, 그래서 왼쪽 마무리하면서 넘어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위에 있어요. 저 할아버지가 이제 샷건 줍니다, 여러분들. 샷건 먹기 전에 방패만 열어주시고 때리다가 이제 샷건을 먹고 앞쪽을 쭉쭉 밀면서 달리세요. 여기서 뭐 샷건 아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아끼다 죽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여기서 과감하게 샷건을 빵빵 때리면서 가세요. 이렇게 뭐 샷건이 굉장히 귀중한 총인 건 맞지만 아끼다가 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정확히 오른쪽 잡아주시고 폭탄 두 개 샷건 위로 빡, 그다음에 왼쪽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자, 여기선 들어가서 일단 헤비로 맞춰드시고 쭉 가다가 앞쪽에 세 마리 있어요. 세 마리는 흩뿌리기를 잡고 앉아서 샷건, 위쪽 샷건, 오토바이 방어하시고 이렇게 오른쪽 방어. 여기서 위쪽을 먹고 오른쪽 왼쪽을 계속 방어하면서 버티시다가 탱크 내려오면 요거 깨고 넘어오시면 돼요. 앞쪽에 쭉. 여섯턴 이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절대로 총 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총 쏘는 거 멈추지 마시고 따고 총 두 번. 그 다음 여기서 정확히 타타타타 긁어주시고 문슬리셔. 다시 미저도 먹고 여기서 위쪽 쏘시고 아래쪽 쏘시고 쭉쭉 방어하다가 앞에 이제 모든 거 두 마리랑 이제 뒤쪽에 오토바이 나요. 뒤쪽부터 방어하시고 다 따고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쏘시고 위에서 탱크 떨어지는데 탱크는 절묘하게 이렇게 피하시고 앞쪽에 폭탄 두 개 샷건을 빠박 딱 딱 쏘시고 딱 총 막아서 오른쪽 왼쪽 방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샷건을 맞춰두시고 타조 탄 다음에 화면 열리면 요 통 깨시고 앞쪽이 꽃나요. 꽃은 딱 가다가 제거하시면서 자폭 버튼 누르고 한번 위쪽 샷건 두 번 샷건 왼쪽 그레네이드. 자, 여기서 타조 다시 나옵니다. 이 타조 타시고 넘어가다가 여기서는 샷건 버릴 거예요. 헤비 머신건을 먹어주시고 위쪽. 자, 이제 꽃 나오는데 꽃은 앞에, 위에, 앞에, 앞에, 위에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그레네이드 맞춰두시고 위쪽에 나오는 꽃들,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 다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총 3마리 나와요, 오른쪽에서. 자, 화면 열리면 빠르게 넘어가서 여기서는 내려서 정확히 위쪽 한 번, 두 번, 세 번 방어하시고 그 다음 타조 타고 다시 넘어오면 됩니다, 여기.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뿌리면서 화면 막힐 때까지 쭉 가다가 뒤로 돌려서 타조 버리고 왼쪽에 탱크 나요. 탱크는 그레네이드로 빠르게 마무리해주시고 나오는 모뎅군 다 제거하신 다음에 총 두 개 버리고 이제 보스전 들어가시면 돼요. 총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이거 정확한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왼쪽 어깨를 타고 문슬레셔를 빠르게 하!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문슬레셔가 다른 위치에선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밟았던 왼쪽 어깨에 포지션을 두시고 문슬레셔를 잘 긁어주시면은 진짜 1초도 안 돼서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 잘 안 맞습니다, 원래 저 보스가. 문서를.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테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직접 뭐 낙하산을 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점프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낙하산이 펴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접어지고요. 이 맵의 특징은 제가 에리 때도 말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뭐 굳이 있는 거 다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앞쪽에 빠르게 잡으시고 위쪽에 이렇게 위에 떨어진 것도 미리 잡아주시고 왼쪽에 보낸 건 두 마리, 그 다음 왼쪽에, 그 다음 위쪽에, 그 다음 앞쪽에, 위쪽에 쓰시고 우선 두 개 나오면은 살짝 끊고 내려와서 한 마리 따고 넘어와서 오른쪽 따고 여기서 화면 열릴 때 같이 내려가서 요거 따신 다음에 살짝 밟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문슬을 위치 조절 잘해서 이렇게 빠르게 제거해주시고 왼쪽 방어하신 다음에 넘어오시면 돼요. 여기가 문술할 때 여러분들이 저 사르비아 리치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는 빠르게 내려와서 요거 그레네이드를 먹어주세요. 일단 먹어주시고 총 바꿔서 떨어진 다음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도중에 총 박아 두고 오시고 다시 딱 총 그러니까 폭탄 두 개 총을 두 번 바꾸는 게 두 번 폭탄으로 마무리하고 정확히 위치를 여기서 밟아서 깨주시고 이것도 한 방에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깨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천천히 내려가세요. 빨리 떨어지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여기서 미사일 살짝 피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여기서 왼쪽 방어하시고 기다렸다가 왼쪽 방어하고 쏘면서 빠지고 레이저 먹고 위쪽 방어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는 쏘고 끊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초반에 무적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무적시간 활용해서 쭉 달리다가 레이저 쏘시고 브랜드를 바꿔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살짝 기다려. 그 다음에 여기서 폭탄 4개를 따닥딱 박아주시고 위쪽 3마리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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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탱크를 리듬감 있게 잘 방어해 주시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 보스 다 아시죠, 여러분들?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보스. 이 보스는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문슬레셔로 위쪽에다 공격을 할 수 없는 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칸은 좀 특수하게 그냥 컨트롤로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저 위쪽 구슬은 이제 문슬레셔 당연히 닿지 않겠죠. 이렇게 때리다가 올라오시고 위쪽 방어하시고 레이저로 왼쪽. 저 이렇게 레이저로 쏘면은 저기 왼쪽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가서 샷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저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피할 때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테이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컨트롤이 많이 들어가죠. 쭉 가다가 아래쪽 모대군 다 잡아주시고, 에리처럼 폭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레오나는 약간 폭탄을 아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로켓 나옵니다. 로켓 아저씨가 로켓 주니까 이거 먹어주시고, 앞쪽에 있는 차는 로켓으로 빠르게 마무리했으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플레임샷 먹고 쭉 가다가 앞쪽에 모대군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왼쪽에 다 잡고 위쪽 플레임샷 두 번 슥슥, 그다음 여기서 딱 총으로 바꿔서 오른쪽 왼쪽 쏘시고, 기다리다가 플레임샷 공중에서 헬기 격파하시고 쭉 넘어오다가 로켓 쏘시고, 플레임샷 바꿔주시고 하면 되면 칼질 두 번, 플레임샷 두 번, 폭탄 두 번, 플레임샷 두 번 더, 딱 총으로 바꿔서 오른쪽 왼쪽 그다음 위쪽 잡고, 위쪽 쏘다가 플레임샷으로 위쪽 두 번 마무리하시고, 딱 총 바꿔서 오른쪽 두 마리 잡고 오토바이 나옵니다. 오토바이도 딱 총으로 잡고 플레임샷 바꿔서 칼질 끊고 한 번, 두 번, 그다음 딱 총으로 바꿔서 왼쪽 두 번, 플레임샷 바꿔서 왼쪽 두 번, 오른쪽 세 마리 제거하시고, 왼쪽에 무대를 잡다가 위쪽에 로켓으로 한 번, 그래서 딱 총으로 바꿔서, 낙총이 아니네요. 로켓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 바꿨어요. 이렇게 좀 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면 좀 헷갈려요, 이게. 플레임샷으로 빠르게 제거하시고, 넘어와서 그레네이드 뒤쪽 방어하시고, 여기서는 방패병과 무대군을 플레임샷으로 잡고, 그레네이드는 위쪽에 헬기를 떨궈주시고, 왼쪽 한 마리 마무리하시고, 딱 총으로 오른쪽 왼쪽 잡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정말 수도 없이 총을 바꾸기 때문에 제가 말이 꼬여도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넘어와서 여기서는 앞에 무대군 두 마리 잡아주시고 쭉, 그 다음 여기서 위쪽 잡고, 여기서는 쭉 폭탄 한 개 던지시고 날아다니는 애 죽여주시고 플레임샷 바꾸시고, 여기서는 정확히 쏘면서 올라오세요. 그 다음 여기서 그랜드도 맞추고 위쪽, 방금 좀 위험했죠? 저런 거 좋지 않은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에 뭐 이제 걸리는 거 없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중에서 여러분들 폭탄 두 개 플레임샷을 빠박빡 쏘시고, 여기서 위쪽 아래쪽 흩뿌리기 빨리 제거했어요. 이렇게 안 죽었어? 좋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 폭탄은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 막세이즈는 로고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썰매 앞부분 뒷부분에 맞으면 죽게 되는 사실은 제 에리 공략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초반에 이 썰매 앞부분 뒷부분에 맞지 않게 점프를 잘 뛰면서 올라가다가 모댕군까지 방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비탈길이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밀려서 떨어질 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잘 버티시고, 썰매 앞부분 뒷부분에 로드킬 당하지 않게도 주의하시고, 이렇게 빨리 잡아주시고, 헬기 바꿔서 여기서 오른쪽 먼저 잡아주시고, 폭탄 한 개 던지고, 전해석이 쏘는 미사일 방어한 다음에 여기서 왼쪽 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모댕군들을 쭉쭉 방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은근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이 포지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오시고, 여기서 오른쪽에 모댕군 한 마리 있어요. 미리 뿌려주시고, 폭탄, 이렇게 정확히 방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기간트 슬러그를 타실 수 있죠. 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고간포다, 막 이런 사람 말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왜 이런 데다가 미사일을 방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 미사일을 해놨어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로봇이 안전하다 한들 많이 맞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스전에서 좀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피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대 이상 맞춰야죠. 한 대 이상 비행기 오면 점프, 앞쪽에 탱크에 다시 한번 점프 찍어요. 여기 점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스전입니다. 참고로 이슬러그에서 내려지지 않고 이슬러그가 터지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알렌 오닐 전,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겹혀봤던 저 람보 아저씨가 로봇을 타고 나옵니다. 왠지 이제 저 녀석 로봇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약간 함정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미사일이나 저 녀석의 패턴들을 잘 방어해주면서 이렇게 저 녀석의 얼굴에 노상방뇨를 해주시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이 새끼야! 안 맞지? 이렇게 다시 앞쪽, 저 근접 공격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사일에는 실수해서 한 대 맞더라도 저 근접 공격 달려들 때 방어 못하면은 여러분들 약간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방어 잘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지금이요! 방어해주고 다시 근접 공격을 한 다음에는 막으면 전 녀석이 뒤로 저렇게 떼요. 여러분들이 굳이 리치 조절할 필요가 없죠. 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마무리! 죽어라! 이렇게 깨시면은 간단하게 클리어 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현재 레오나 공략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따다단!
자, 이 마지막 스테이지는 난이도가 참 지랄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일단은 제가 말이 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 꼬이게 아주 잘 말하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샷건 먹고 이제 탱크는 화면 스킵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탱크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기서 막 비행기도 나오고 화면 열리는 속도가 느려요. 약간 메탈에는 이렇게 스킵이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화면을 어떻게 스킵할 수 있는지도 미리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 다 방어하시고 오른쪽에 탱크. 여기서는 샷건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샷건을 쓰지 마시고 아껴두시고 자, 오른쪽 왼쪽을 미리미리 방어 이렇게 슥슥 방어하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위쪽에 일단 잔대치를 먹어줍니다. 그 다음 이거 끊고 일단 왼쪽에 폭탄 두 개 던져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는 두 번 긁고 하나 둘 끝 아하 백샷 정확히 백샷까지 폭탄 던지고 샷건으로 마무리하시고 화면 열리면 딱 총 쓰면서 쭉 넘어오시면 돼요. 여기도 약간 점프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점프를 하시고 이래서 머리 위에서 뛰면서 총 바꿔서 잔대치로 앞쪽에 무대인들 다 긁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히 빠르게 그 다음 딱 총으로 바꿔서 샷건 저장해두시고 레이저 먹고 킵한 다음에 넘어오시면 돼요. 이거 미사일 잘 피하겠죠, 당연히. 잘 피하시고 여기서 빠르게 떨어지면서 앞쪽에 탱크 나오는데 탱크는 여러분들이 문슬레셔로 슬슬슬슬슬 긁어주시고 샷건 맞춰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잡아주시고 오른쪽 폭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폭탄과 샷건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맞았네. 안 맞으면 피하시고 다시 여기서 왼쪽 오른쪽 폭탄 한 개씩 샷건 쏘시고 폭탄 먹고 넘어오시면 위쪽에 벽 떨어져요. 벽은 피하면서 앞쪽에 폭탄 하나 둘 점프 아래쪽 그래서 폭탄 두 개 한 개 더 그 다음 위쪽 레이저 긁기 이렇게 하면서 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앞쪽에 모델은 두 마리 나오는데 두 마리는 잡으면서 앞쪽에 기계를 뽀개면 돼요, 기계. 요거. 자, 요거 쓴데 요거 쓰는 위쪽에 폭탄 쏘면서 레이저를 빠르게 박으세요. 이렇게 빠르게. 레이저와 폭탄을 빠르게 박으면서 마무리하시면은 별로 위험한 게 없는 고로환 보스입니다.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구간이죠? 가죠.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할아버지를 구해서 폭탄을 먹어주세요. 폭탄 먹고 일단 위로 가면서 한 번씩 뿌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뿌리고 그 다음 오른쪽 모래고 두 마리 잡고 그 다음 위쪽에 두 마리 잡고 왼쪽에 두 마리 오른쪽에 탱크 나오는데 탱크는 리치 조절 잘해서 여러분들 문슬로 빠르게 제거하시고 왼쪽 그 다음 위쪽 다 잡고 오른쪽 그 다음 레이저 바꿔서 왼쪽에 탱크 잡으면서 위쪽에 모래고 두 마리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갈 건데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넘어서 한 번, 슥. 여기서 숙이고 레이저로 위쪽, 점프 뛰면서 아래쪽 이렇게 잘 피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무리들은 여러분들 샷건 아끼지 마세요. 이거 괜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샷건 아끼지 마시고 쭉 가다가 앞쪽에 잡아주시고 연산 떨어지면서 아래쪽 모델은 두 마리 잡고 요거까지 잡고 점프 피해서 여기서 할아버지가 폭탄을 줍니다. 요 할아버지 폭탄 먹어주시고 가다가 여기서는 점프 뛰어서 위쪽에 뒤에 있는 거 미리 잡아주시고 넘어오다가 쭉 가서 샷건 맞추시고 한번 잡고 하나 둘 셋 잡아주시고 폭탄 두 개 그 다음 레이저로 오른쪽 그 다음 여기서는 샷건 바꿔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오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스입니다. 메탈 더블엑스가 좀 원래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컨트롤이 좀 말이 많이 꼬였는데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막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막보스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저 샷건 가지고 있는 샷건이나 아이템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은 문슬레셔랑 폭탄으로만 다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저 마지막 몸뚱이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딜을 할 수가 없어요. 폭탄 딜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탄을 여기서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을 위해서 총은 좀 아껴두시는 게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폭탄도 아끼고 하려면 이렇게 문슬레셔로 여러분들이 잘 때리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 왼쪽 모서리에 걸쳐서 때려야 돼요. 이게 약간 이렇게 걸쳐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저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당연히 바로 죽기 때문에 이거 걸친다고 너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죠. 요거 샷건으로 마무리해주시고 뭐 나머지 다리 한 개는 그냥 뭐 폭탄 다 던지면 되겠네요. 뭐 어차피 막보스한테 폭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던져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보스 잡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냥 피지컬입니다,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이거. 왜냐면은 뭐 이렇게 이 보스는 패턴이 그냥 랜덤하게 섞여서 지 쏘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공략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각 패턴에 대한 그 파이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냥 그거에 맞게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상황도 좀 랜덤하고 좀 이제 랜덤적인 요소가 좀 많은 그러한 보스입니다. 이런 거는 한 방향으로만 피하세요. 저거 막 방향 꺾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방향 꺾지 마시고
다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 켜줍니다. 저 파란색 알약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이렇게 잘 보시고 뒤에서 날아오는 거. 이게 피하려면은 좀 거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리치가 되는지. 일단 이제 구슬 떨어지는데 구슬은 여러분들이 잘 봐서 섬세하게 피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못 피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저거. 야, 저 녀석이 아래로 들어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은 물줄기 나죠, 물줄기. 살짝 피해주시고. 올라갔죠? 저게 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스를 간드러지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보스는 그러니까 좀 그냥 피지컬이죠, 피지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화려한 공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총으로 그냥 잘 잡아주시면 되고.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캐가 아닙니다. 제 주캐는 L이기 때문에 좀 약간 L보다 좀 더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레오나 공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다른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따봉 표시랑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제갈량 많이 홍보해주시고, 매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에 진행되는 아프리카 TV 생방송도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